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꾸님들의 사랑이 한몫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이렇게 제라늄 꽃들이 많긴 한데 제가 좀 많이 잘라서 삽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나눔을 하자니 아직은 너무 작고 그리고 또만 명이 되면 제가 이벤트 한번 열겠어요 하고 또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피 조금 한 15개 정도씩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선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당히 섞어서 총 5분께 나눔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나눔에 기준이 있어요. 또 나눔 하신다고 하면 또 많이들 와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시간과 또 정성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서는 또 나눔을 또 모든 분께 다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번 저의 영상에 부족한 영상에 와주셔서 댓글로 인사해주신 고운 꽃님들 세 분을 제가 선정했어요. 첫 번째는 경북 외간에 사시는 다로 이야기님이세요. 다로 이야기님은 모든 동영상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하트 하나를 날려주셔도 족적을 남기고 가셨고, 그리고 매번 건강하라고 덕담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자님이신데요. 정자님은 뒤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찾아와 주셔서 아는 체 해주시고 말 걸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호TV. 전에는 서호TV였는데 서호야 놀자 이렇게 아마 바꾸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세 분께는 제가 지정 나눔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댓글 다는 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할머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손주를 보고 싶은 건지 아직 결혼도 안한 자식들이 있는데도 제가 아기들이 나오는 채널을 조금 봐요. 거기에 로아라고 채널이 있는데 거기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바쁜 와중에도 꼭 댓글을 달아서 로아를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겠거니 하고 그렇게 세 분께 다로 이야기님, 정자님, 서호야 놀자님, 요렇게 세 분께는 제가 지정 나눔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받으시고 또 혹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라늄이 뭐 뻥튀기 하듯이 뭐 하루아침에 쑥쑥 크는 게 아니라서 삽목한 지 오래됐어도 또 저는 되도록이면 자연 햇빛으로 많이 키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불을 홀랑홀랑 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물 등은 자주 켜주질 못해요. 아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그때가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럴 때한 번씩 하고 남편이 없을 때 살살 틀거든요. 또 전기요금이 올해 그렇게 많이 올라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걱정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물등 아래서 계속 놔두지를 않아서 사실 성장이 좀 더딘 편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셔가지고 바로 뭐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물잘 주시면서 관리하시고 키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에는 제가 제라늄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좁다란 베란다라고 했죠. 다닥다닥 붙여놔서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개수를 대략 세봤는데
100개는 안 되더라고요. 보통 연예인 꽃님들도 100개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분과 나머지 두 분은 이렇게 댓글을,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기계로 하는 일에는 사실 좀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기계로 안 하고, 일일이 쪽지 만들어서 손으로 뽑을게요. 제가 뽑는 게 아니고 남편이 뽑든지 딸아이가 뽑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두 분께 나눔을 해드리는데, 제라늄 3종과 지피 15개 정도 돼요. 지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트모스를 건조해서 압축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가장 편하거든요. 저는 제라늄을 4년 전에 키울 때 지피로 먼저 삽목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어떤 것보다도 지피로 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도 제일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냥 물에 불려서 삽수 꽂아서 물 살짝 짜낸 다음에 소주컵에 담아두시든지 아니면 상토에 그냥 심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피도 사실 좀 많지 않아서 많이씩 드리면 좋은데 한 15개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섞어서 보낼 건데, 큰 사이즈는 큰 삽목이, 조금 덩치가 있는 삽목이들 하실 때, 삽수 꽂을 때 하시고요. 작은 거는 작은 삽수들 꽂으면 좋겠죠. 함께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인사하게 돼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려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아참, 구독만 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을 스킵 없이, 건너뛰기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제라늄은 키울 작정이고, 또 새로운 품종도 한번 들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삽수 잘 키워서 삽목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께 나눔은 계속 심심찮게 해드릴 예정이에요. 꼭 나눔한다고 해서 제 채널을 봐주시면 안 되고, 제 채널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아우, 큰일 났어요. 저희 집 베란다가 밖에와 안에 온도 차이가 심해서 지금 결로 현상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서 봄 되면 대대적인 베란다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결로 현상 무섭다고 문을 활짝활짝 열어줄 수도 없고, 한 번씩 서큐를 통해서 환기를 시키긴 하는데, 어제 그제 입춘 때는 엄청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을 창문을 열어줬더니 꽃들이 더 행복해하고 더 신나서 엄청 큰 꽃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꽃볼을 크게 만드세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요즘 뭐 영양제, 알갱 영양제를 조금씩 올려줘요. 그냥 흙 위에 한 일곱 여덟 알 올려서 물을 줄때 저면으로 안 하고 두상관수와 저면관수를 반반씩 섞어서 물을 주면 그 알갱이 비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꽃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꽃은 제가 말씀드렸죠. 꽃필 때는 사람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필 때는 더 신경 써주고, 그리고 또 꽃이 많이 이렇게 말랐을 때는 얼른 그 꽃을 잘라줘야지만 또 다른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꽃 잘라주기 아까워요 하시면서 시들어도 그냥 놔두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꽃이 먼저 그 시든 꽃에게 영향을 뺏겨서 예쁘게 다시 빨리 안 피어요. 그래서 놓을 땐 놓고, 가질 땐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희선이네와 늘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에 나눔 신청 댓글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두 분께만 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